잠깐만 이거 리뉴 아니야? 나 리뉴 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클릭 축을 샀네. 내가 여기서 키보드 리뷰를 다시 할 줄 몰랐는데 내가 키보드를 리뷰를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된 키보드예요. 펀치맨 버전 2입니다. 탱키리스 리듬게임계의 끝판왕. 요새 떡상한 키보드죠. 왜?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키보드가 일단은 기계식 키보드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기계식 키보드에는 보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전기적인 접점이 닿으면서 전기 신호가 통하면서 신호가 넘어가는 건데 맞물렸다 떼지면 살짝 떼졌다 이렇게 하면서 신호가 여러 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대고 떼지는 것까지의 그 사이의 텀 동안에 아예 인식이 안 되게 하는 그 텀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텀이 지나야만 인식이 한 번이 되게 기계식 키보드는 애초에 스위치 접점을 이용한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보통 게임을 할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지 투 온이라는 게임에서 아시오를 주원을 하고 8점 폴링레이트부터 시작해서 레이턴시를 1ms로 하도록 줄이려는 이 노력. 지금 그래서 이 키보드는 어떤 방식으로 레이턴시를 테스트를 했냐면 마이크의 이 키보드가 소리가 눌리는 시점과 실제 인게임에서 이걸 눌렀을 때 키음이 나는 그 키음과 사이 간격을 측정을 해가지고 아시오를 써서 레이턴시를 줄이고 루프백을 쓰면 아마 두 개가 동일하게 레이턴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간격을 측정하면 걔가 인풋 레이턴시가 돼요. 그 키보드를 입력을 했을 때 실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물론 게임 자체 처리하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 폴링 레이트도 올리고 프레임을 최대한 올렸을 때 사운드가 처리되는 딜레이가 아시오도 적용하면 최대한 줄기 때문에 아무튼 그 비셜 기준으로 1ms다 굉장한 그런 친구입니다. 아, 얘 그리고 폴링 레이터도 8000 얘 지원하는 애일걸요? 아마?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폭신... 어 죽여줘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뽀뽀를 하면은 키스임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 가능합니다. 게이밍과 실제 커스텀 키보드를 다 써본 솔직히 이런 사람 많이 없다. 얘 이거 안 붙는데? 이 자석식이 아니네요. 풀배열만 자석 있다고요? 아 그래요? 탱글이도 자석 없어? 나 예전에 썼을 때 이거 자석 있었었는데 거기 풀배열만 있는 거구나. 케이블은 이렇게 USB 3.0인 것 같죠? 초록색으로 색깔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케이블 넣는 곳은 센터에 없고 여기에 케이블 넣는 데가 있습니다. 왜 오른쪽은 없냐? 차별이냐? 이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 안 맞아요. 이렇게 덜렁덜렁덜렁덜렁 조금 합니다. 덜렁덜렁 이렇게 LED가 나와요. 키보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좀 쓰레기네요. 이 키보드를 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느껴져요. 아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잠깐만 이거 리뉴 아니야? 나 리뉴 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클릭 축을 샀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리뉴얼을 샀었는데 왜 클릭축을 샀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유저들한테 인기가 좋다는 키보드는 리뉴얼입니다. 클릭이 아니고. 내가 쿠팡으로 시켰는데 이게 클릭인지 아닌지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샀나봐요. 그렇네. 없네. 내가 잘못 보고 샀네. 나 리뉴얼인 줄 알고 샀는데 당했네. 뭐하러 클릭을 사겠습니까? 아 화난다. 추가적으로 이제 꼽여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Several days later. 이번에 가지고 온 건 리니어입니다. 쿠팡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뭐 구성품은 똑같아가지고 이미 연결해서 사용을 했고 테스트도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버전 1 때는 키감이 진짜 개 구데기였습니다. 왜 구데기였냐면 일반적인 키보드하고 다르게 모든 스위치에 이렇게 스테빌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쇠떼기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이전 버전보다는 훨씬 더 덜한 게 바닥 댐핑에 고무 댐핑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저소음 적축을 치는 듯한 느낌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래가지고 버전 1에 비해서는 굉장히 호평이 있는 그런 키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한 유저는 별로 보지 못했지만 일단은 키감 자체는 스테빌이 크게 달려있는 스위치들을 제외하고는 키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스테빌 찰찰거리는 느낌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뭐 나중에 윤활을 조지든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인플렉! 키보드 자체도 인플렉이 있습니다. 키보드도 기판이 있기 때문에 기판에서 발생하는 인플렉이 있어서 그 인플렉 테스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구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대 측정 방식이 아니라 상대 측정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상대 측정 방식이라는 거는 레이턴시가 아무래도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현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지투온 개발자이신 분이 이미 하셨던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지금 구성이 2컴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키움 자체에 레이턴시가 살짝 더 있어요. 딜레이가 조금 더 길게 측정이 됩니다. 그걸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제 키보드 같은 경우는 8000Hz까지 세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폴링 레이트를 8000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게이밍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채널에 녹음되는 게 이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 옆에 이제 측정용 마이크를 따로 달아놨습니다. 아래쪽 채널이 게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딱 네 번 측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초가 있죠. 요 앞에 0.003초면은 이게 3ms입니다. 저 키움이 눌렸을 때 이걸 근데 정확하게 신호 입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리니어 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게 바닥을 탁 타건했을 때가 입력이 됐을 때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라인 살짝 소음 올라오는 거 빼고 이게 탁 눌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 나머지 이제 키움을 눌렀을 때는 키는 디지털 소리이기 때문에 바로 웨이브 파형이 탁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까지 길이를 측정한 겁니다. 지금 3ms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3ms, 3ms, 4ms, 3334ms니까 대충 3ms라고 조지면 됩니다. 근데 3ms가 얼마나 빠른지 모를 수 있어요. 대조군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거 테스트해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제가 쓰는 거 이거 토체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갈축이에요. 중간에 한번 눌리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건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닥을 타건할 때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와 이거 너무 길다. 보시면은 32ms. 충격 먹었어요. 이거 아까 전에 잠깐 테스트하다가 엄청 길어요. 60Hz 모니터 기준으로 2프레임 정도의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로지텍 거 안 들고 올게요. 로지텍 이거는 G613 커스텀한 거였고 그리고 G913 최신 버전이죠. 얘도 인플렉이 무선 기준에서는 굉장히 빠르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1000Hz 폴링 레이트 중에서는. 그래서 얘를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G913. 얘는 지금 굉장히 키 입력이 좀 지저분하죠? 짤깍거리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처음 기준은 아닐 텐데 그 기준으로 잡아도 보시면은 9ms죠? 근데 대략적으로 키가 실제 입력되는 거는 요 한 중간 요 라인부터일 거거든요? 이 라인부터 따면은 7ms.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거죠? 여기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 이거 잘 따였다. 6에서 7ms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확실히 로지텍은 짧아요. 커스텀했던 G613 구형 기판에 제작했던 거 얘는 유선 안 됩니다. 얘는 유선 아예 안 돼요. 오 얘도 나쁘지 않네? 7ms. 아우 로지텍 구형 기판인데도 상당히 괜찮네. 7에서 8ms. 그러니까 로지텍 키보드는 확실히 좋다. 레이저 이 친구는 확실히 빠르다. 잠깐만 하는 김에 CK87 한번 찍어볼까? 과연 토체티 5만원짜리 키보드보다 못할 것인가? 오케이! 얘도 26ms네? 24ms. CK87도 꽤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토치치보다 덜 밀림. 확실히 이 게이밍 키보드라는 게 괜히 메이저 회사들이 괜히 비싸게 파는 게 아니다. 지워버 다시 깔아야겠습니다. 키보드 이 그대로 적어놨네요. 안 바꿨네. 안 바꾼 이유가 있었네. 미래를 내다보고 적어놨네. 내 키보드 커스텀해서 만든 게 생각보다 너무 좋다. 이게 응답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얘 확실히 좋다. 근데 8000Hz를 지원한다면, 지원 안 하면은 굳이 싶긴 하지만 광축이라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감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괜찮아졌고. 근데 이게 오래 썼을 때 키감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이 무선 키보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좋기 때문에 그냥 얘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좋네. 이 벤치마크 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투온 개발자분들 벤치마크 툴 개발 너무 감사합니다. 게임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지투온 사랑해주시고요. 이거 그러면 한 김에 제가 또 몇 판 좀만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권 25,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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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권 25,000 정말 감사합니다.